내가 갑자기 형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붕어빵을 코스 요리로 북마카세로 먹을 수 있는 곳이야. 북마카세로 먹을 수 있는 곳이야. 북마카세? 뭐야? 붕어빵 코스가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자 일단 사장님 저희 한꺼번에 다 주세요. 이게 지금 불고기 붕어빵이야? 네. 아 불고기? 붕어빵 속에 불고기가 젊었나? 아 정말? 또 있어? 네? 이게 김치 붕어빵? 피자. 이게 피자 붕어빵. 우와. 아 맛있어 보인다. 타코야. 타코 붕어빵, 타코야끼 붕어빵. 아니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타코야키. 네. 초코에 아이스크림. 네. 와. 와. 대박이다. 속이 인절미. 이제 붕어빵을 코스로 먹는 거거든. 아우 종류가 많네. 그러네요. 먹을만 할 것 같은데요.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맛있겠다. 이야. 저는 근본입니다. 네. 네. 맛있겠다. 형은 그 팥으로 돼 있는 붕어빵만 먹어 오늘. 왜? 왜냐면 자 내가 형을 여기서 만나자고 한 이유는 2년 전에 형이 나랑 동굴을 갔던 이유가 삼재 때문이었어. 삼재였죠. 가장 중요한 건 삼재에서 3년 중에 2년이 굉장히 잘 되잖아. 날삼재가 위험하대. 날삼재가 위험하대. 그래. 24년이 3년 차야.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거야, 삼재는. 오늘이 동지잖아. 팥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애군을 떨치려면. 그리고 붕어가 꿈에만 나타나도 운이 좋다는 그런 속설이 있다고? 어. 그럼 붕어 속에 팥이 가득하면 형은 일단 붕어도 운이 최고고 팥은 애군을 떨치잖아. 그럼 만났잖아. 애군 떨치고 운을 끌어올리잖아. 그러니까 붕어빵 한 거야. 꿈보다 해명이네. 그러니까 붕어빵을 먹어야 돼. 아니 내가 무슨 이거 붕어만 몇 개야 지금. 야 수달이야? 동지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돼. 동짓날이니까. 너는 삼재가 아니야? 난 아니야. 아 그래? 삼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안 좋아? 형 왜 이렇게 안 좋아? 형 내가 안 좋아? 안 좋잖아. 나 뭐 안 좋아. 오늘 올해 뭐 빚도 다 청산하고. 그게 이제 여기서 발전이 없고 여기저기 질질 끌려다니면서 방황하잖아. 네. 어? 형. 지금도 형 애군 날리고 있는 거야. 빨리 먹어. 그게 이제 한 마리니까 같이 붙여놓고. 아 이건 그것도 뭐 뻔한 거잖아. 머리부터 먹었네. 아뭐 이거 먹었다고 뭐 달도 안 되고 뭐 있어? 내 말 듣고 안 된 거 있으니 얘기해 봐. 봐봐 그때 내가 기억나? 동굴 갔을 때 내가 의자 만들어줬을 때 형이 거기서 한번 넘어졌잖아. 의자가 부서지면서. 그래 꼴 액땜. 액땜. 의자가 이상해서 앉아서 꼬리뼈 다치버렸어. 그게 액땜이고. 꼬리뼈 다쳤으면. 아니지. 그럼 꼬리뼈를 다쳤으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꼬리뼈에서 액땜으로 끝난 거야. 근데 형이. 그럼 내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그냥 이런 액땜은. 아니 그럼 내가 하나 형 물어볼게. 이거는 형이 선택을 해야 돼. 뭐. 형이 지금 날삼재야. 형한테 남아있는 정상이 하나 남아있어. 뭐야? 대상을 아직 못 탔어. 형이 지금 대상만 타면 정상 탈환을 하는데 난 걱정은 뭐냐면 올해 받는 게 나아 내년에 받는 게 나아. 야 이 새끼 너 나와봐. 아니
야, 이 새끼 너 나와봐. 아니 너는 왜 그런 거를 왜 나 그게 무슨 말이야?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걱정하자는 거야. 너 이번에 연예대상 MC 본다며. 어? 분명히 이야기. 그러면 대상은 아니야. 아, 나 그건 상관없고 알고 있어. 기대도 하지 말라고. 알고 있어. 형 작년 표정이 너무 진하게. 그러니까 내가 미리 내가 형이... 겪은 사람으로서 너한테 팁을 주는 거야. 2022 SBS 연예대상 영예의 대상 수상자는 유재석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재석 씨. 축하드립니다. 네, 영웅 국민 MC 유재석 씨는. 네. 그런 표정에 그 길로 가지 말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도 생각을 좀 바꿔. 형이 내년만 잘 버티면 형은 죽을 때까지 괜찮아. 아니 나는 뭐 어떻게든 버틸 테니까 왜 자꾸 날 버티려 말아요. 그래 네가 뭐. 그래서 형이 내년까지 잘 되려면 어쨌든 내 말을 듣고 동 그러니까 동굴 집만큼이나 기운 좋은 집을 가자. 그래서 이상한 미신 믿고 와가지고 또 어디로 이제 또 유인하는구나. 오늘 또 유인을 해. 또 어딜까? 형의 날삼재 2024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북어빵 먹고 가르자는 데가 집이야? 형. 아, 이 집도 진짜 지겹다. 들어와. 앉아. 아니 고작 가는 데가 집이냐고. 너는 오랜만에 외출해가지고 가는 데가 붕어빵 먹고 집에 오는 그런 코스냐? 씨네 집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진짜 노력 많이 했다, 형. 노력 많이 했다, 형. 네가 뭔 노력을 해? 형 2024년을 위해서. 알아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저 죄송한데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마세요. 아, 물론. 지금 아니 사람이 다 되니까 왜 이제 와서 또 숟가락을 왔습니까? 어? 숟가락을 왔습니까? 어? 형. 숟가락 빼세요. 다 되기 전부터 형 옆에 내가 있었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너무 그렇게 아직 그리고 형이 좀 출출하니까 맛있게 음식을 먼저 해올게. 야야야. 그 음식 또한 애군을 떨칠 수 있는 그게 복을 안겨줘도 나 붕어빵 네 개인가 다섯 개 먹었어. 형, 붕어빵 네 개 다섯 개로 애군을 떨칠 거면 야, 너 아까 뭐라 그랬어? 밥 먹으면 된다 그랬고 그것만 먹으라며. 그렇지. 그건 일종의 시작. 시작. 아, 그러면... 형, 1년을 어떻게 붕어빵 네다섯 개로 끝내려고 그래? 형, 1년, 1년, 365일. 야, 야, 차를 시켜 먹자. 야, 준호 뭐 이렇게 다 오라 그래, 그럼. 소주를 한잔하게. 집에서. 형, 오늘 그런 마음은 행운아래도 뭐 지워버려, 오늘 동짓날이야. 아유. 형 애군 떨쳐내는 날이라고. 어? 오. 어머머머머. 오. 오. 아이고 깼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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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야. 오. 야. 뭐 깨지는 소리 났는데? 잠깐 있어 형. 와 이봐 이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 액땜. 액땜. 오 액땜했네. 액땜했어. 잠깐 있어 형. 아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음식 뭐 깨고 그럴 건데. 아니 형 이거 내가 일부러 깬 게 아니고. 아 시끄럽다. 아. 이게 진짜 와 대박이다. 내가 와 이게 말이 돼? 생각하기 나름이 죄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상미 씨한테 계속 빠져. 야 올 겨울에는 이렇게 겨울 흘러간 게 벌써 6년이네.
벌써 이렇게 흘러간 게 6년이야. 야, 이 새끼야! 야, 지금 이게 얼마나 멋있어! 죽어 죽겠어! 아, 죽어라, 안 돼. 조용히 좀 해, 창피하니까. 나 이런 천재 지면도 또 처음 보네. 그냥 사과해, 이 새끼야. 이상민하고 의절하게 해주세요. 아, 벌써 6년. 아, 나는 내가 보기엔 한 4년 있다 형이랑 나랑 같이 살 것 같아. 있다 형이랑 나랑 같이 살 것 같아. 둘 다 결국은 해답을 못 찾은 거야. 미쳤네, 미쳤어. 깨끗한 맑은 정수로 이걸 씻어내고. 뭐 하는 거지? 요새 이게 무지하게 비싸. 이거 구하기도 힘들어. 뭔데? 아니 요새 이게 안 잡혀갖고. 오징어? 하지 말라니까. 맛있는 거야. 뭘 하지 마. 맛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내가 아주. 이야. 우와. 소주로 끓이나? 부침가루, 흰가루. 휘.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자. 자. 악기야 물러가라. 혼이라도 오셨으면 만방진수 음양을 하고 일배추로 신명과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이야. 법문을 받아 이야. 악심일랑 버리시고. 이야 물러가라. 착할 선자 선심을 돌려 풍화환난을 제쳐놓고 재수소원 생겨주고. 야 갈래? 다 했어. 아니야. 이게 지금 뭐라고 지금 내가 기다리고 앉아있는지. 형은 여기서 문 열고 나가는 순간 24년 어떻게 될지 나 보장 못한다. 24년 어떻게 될지 나 보장 못한다. 그런 재수 없는 말 하지 마. 뭐? 제가 지금 저게 지금 어? 그러니까. 아니 왜 뭐 다 심심했어? 질렸어. 왜 나 막판에 왜 날 자꾸 늘어져? 안 믿더라도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왜요? 괜히 그쵸? 그럼 불안하지. 형 그냥 하던 대로 살아. 형은 오늘 동짓날 오늘 하루만큼은 나랑 있어야 돼. 왜 날 자꾸 왜 나한테 그래? 나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에이씨. 내가 올해는 꼭 전화번호 바꾼다.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시커멓다. 형. 왜? 동짓날. 왜? 동짓날 형의 애군을 떨쳐줄 두 개의 요리를 해왔어. 아 뭐야? 뭐야? 아 뭐 이렇게 요리가 징그럽지? 아유 형 최고의 요리인데. 아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시커매? 뭐야? 왜 이렇게 시커매? 지금 2024년 형이 날삼재에 필요한 건 검은색과 물이래. 그러니까 오징어 먹물 버터볶음이야. 어.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자 일단은 어우 배고파. 나 지금 너무 배고픈데. 뭐야? 오오! 악기야 물러가라. 뭐야? 오오! 악기야 물러가라. 저 뭐야? 뭐지? 뭔데 이게? 악기야 물러가라.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날 삼재에 필요한 건 검은색과 물이래. 오징어 먹물 넣은 거죠? 소주에. 그런 거 같은데요. 이걸 먼저 한 잔 드릴게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니 이거 소주인데? 아니 이거 소주인데? 그냥 소주는 아니야. 형의 날 삼재를 날려줄 소주야. 날려줄 소주야. 그걸 먼저 마셔요. 한 모금만. 아니 나 지금 빈속이야. 입가심 빈속에 먹어야 돼. 그래 흡수가 잘 돼. 일단 한 모금만. 아니 악기보다 내가 먼저 물러나겠어 그럼. 어? 나 빈속이라고 지금. 아니, 나 좀 너무 좀... 입만 돼, 입만 그러면. 하, 못 믿겠는데. 악기 물러나. 우악. 우악. 됐어. 아니 뭐야 이게? 야 이게 무슨 전이야? 어, 형. 전이? 야, 전이 무슨 에얼리언처럼 생겼다, 야. 어? 야,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어? 너무 시꺼먼데, 먹기에? 야, 진흙같... 먹어도 되는 거야? 아이, 마법의 묘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애군을 떨쳐낸. 마법의 묘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묘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애군을 떨쳐낸. 오죽하니까 맛있는 거야?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맛있는 거야? 맛없는 거야? 야 너 저승자다. 너 입술 봐봐. 야 무슨 이거 뭐 저승사자가 됐어. 악기를 물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승사자가 돼 있다니까? 먹어야 돼. 응? 자,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너. 비린내. 그래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날달걀 비린내야. 형이 날달걀을 먹어야 돼. 몇 개를? 형의 나이만큼. 형의 나이만큼. 어머, 어? 죽어. 그러고 살란 일 있어? 그건 못하겠다. 아니 그 장난치지 마. 속을 사람 데려다 속여라. 나한테 무슨 날달걀을 먹여. 무슨 내 나이만큼? 어. 한 번에 먹기 힘들잖아. 말도 안 돼서. 내일까지 먹어도 돼. 천천히. 아니. 날려? 일단 두 개만 먹자. 지금 다 안 먹어도 돼. 오늘 안으로만 먹으면 돼. 오늘 안으로만 먹으면 돼. 어떻게 만져? 나이가 그렇지. 나이가 도대체. 오. 너 원래는 이거 형이 형 머리에 깨서 받아 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것까지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너 지금 뭐? 아니 이거 진짜야. 악기야 물러가라. 자 형 이거 일단 두 개만 먹자. 이걸 먹는 이유는 형이 말할 때마다 비린내가 나서 형이 혹시나 실수하지 않아 실수하면 안 될 말들을 얘가 차단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혹시나 와서 형이 그리고 또 알고 안 하고 안 하게 되면 또 찝찝해. 그럼요. 네. 찝찝하죠. 돈 일 안 네. 되면 저거 안 먹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형한테는 지금 마지막 삼재라고 보면 돼. 내년만 지나가면 형은 평생 그냥 삼재 없이 사는 거야. 형, 이거 두 알을 안 먹고 만약에 확정된 대상을 못 하면 어떡할 거야? 확정된 대상을 못 하면 어떡할 거야? 야, 대상 나왔다, 대상. 야, 누가 안 먹는다 그랬어, 이거. 야, 누가 안 먹는다 그랬어, 이거. 원래 좋아해. 원래 좋아해. 확정은 아니야. 내가 봤어. 확정은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확정인데 삼재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막자는 거지. 아니, 어쨌든 나 이거 먹으면 그렇지, 형. 좀 떠난다, 이거지? 떠나지, 형. 땡큐. 땡큐. 눈 딱 감고 코, 야, 코로 숨쉬지. 코로 숨쉬지. 하나씩 먹을게. 하나씩. 알았어. 부활을 한꺼번에. 아우. 아. 그거 마저 먹어야 돼. 그 남기면 안 돼. 됐어. 됐어. 이거는 되게 유명한 애군을 떨치는 방법이야. 떨쳐.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빨간색 팬티를 오늘만 입어야 돼. 오늘만 입어야 돼. 형 그냥 속으로 입지 말고 겉으로라도 입어. 말도 안 돼. 슈퍼맨이야? 팬티를 겉으로 입으라니. 아니 겉으로라도 입으라고 오늘 하루만. 지금까지 다 했잖아. 이것 때문에 대상 못 할 거야? 아니 왜 그거 갖고 그래? 입으면 되잖아. 너무 받고 싶으신가 보다. 이걸 입어야 24년도.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우리가 오늘 아예 다 털어버리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털어버리는 거죠. 누가 팬티 겉에다 입는 이게 말이... 이런 것도 있어? 어? 아, 너무 창피한데? 이거 너무 창피한 거 같아. 이거 입어서 뭐 이렇게 뭐가 달라지는 거야? 뭐 어떡하냐. 성능이 달라져. 아, 너무 창피한데 이거? 누가 봐도 빨간색이야. 말은 또 잘 들어요 또. 아니, 너무 창피하잖아. 됐어? 야 그래 이제 형 벗어? 아니 입고 있어야 돼 입고 있어야 돼. 이걸 입고 있어. 자 이제 형 그거 그대로 입고 이거 뭘 주문하냐? 있어. 그거 그대로 입고 아, 이제 여기 앉아. 왜?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 애군을 떨치자. 여기 앉아. 뭐? 뭐야? 자, 형. 뭐야? 이거 올려봐. 왜? 이거 올려봐. 왜? 양말 벗어. 왜? 아니, 벗어 일단, 형. 아, 이 형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야? 이건 또 뭐야? 뭐죠? 자, 여기다 발 담궈. 두 개. 발 두 개 담그라고. 발을? 그래.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담궈. 거기도 그래. 물이야. 형한테 이게 무슨 물이야 근데? 형한테 필요한 건 이게 무슨 물이야? 검정색과 물이야. 이게 오징어 먹는 물이야. 이게? 어. 여기다 발을 씻는 거야? 지금 악기부터 물러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족식을 하는 거야. 악기야 물러가라. 원래는 형이 이걸 뒤집어 써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돼. 오늘 형이 한 게 많아서. 악기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악기야 물러가라 이러고
그 투덜대면서도 다 말은 또 잘 들어 잘 들어. 대상이 지금 걸려 있잖아. 대상이 뭔지. 나 씻기 전에 형이 이거 오늘 덮고 잘 거거든. 이게 다 안에 파수로 다 파시. 어머나. 안에. 어머. 어우. 야. 뭐야 이거? 이 팥이라고 팥. 뭐? 팥. 돈이라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너무 무거운데? 팥을 많이 맞춰. 이건 안 할래다 가는 건데. 이건 안 할래다 가는 건데. 야.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소리 나게. 내가 씻고 나올게. 형, 한 번씩 흔들어줘. 야, 뭐 더 없지? 있으면 다 갖고 한꺼번에 하게.